좋다. 내가 왕경 가면 내 누이 너 줄게. 내가 내 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했냐? 뺨은 텅텅하니 살구빛이고 눈은 동그랗고 반짝반짝거리는 게 나를 쏙 빼닮았다니까. 또 얼마나 조신하고 착한데 6살짜리가 조신인 모습. 내가 어버도 주고 크는 것도 보고 시집도 보내고 싶었는데. 좋다. 내가 왕경 가면 내 누이 너 줄게. 아 왜? 뭐냐 그 반응은? 너 닮았다며! 그게 왜?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지. 지만 생각해. 너 지금 내 눈이 못생겼... 어? 너 지금 내 눈이 욕했냐? 기억나. 그럼 왜 못 본 척 했는데? 널 보면 안고 싶어져서. 널 보면 딴 놈들 다 있는 데서 네 손목 잡고 도망치고 싶어져서. 그거 찾느라고 이제야 왔다. 지금도 널 안고 싶은데 이 마음으로 널 안으면 네가 부서질 것 같아서 못 안는 거야. 이 오빠 왜 이렇게 근사하고 멋진 거야 진짜. 재길이 오빠 일어나봐. 여기서 이러고 자면 어떡해. 입 돌아가. 일어나. 응? 응? 뭐라 그랬어? 시 개? 시계 갖고 싶어? 예. 뭐? 나 루 시계? 마루 시계? 우리 오빠 시계? 이 시계는 우리 오빠보다 재길이 오빠한테 훨씬 더 잘 어울린다. 자, 이제 집에 가자, 오빠야. 차. 차. 오빠는 그냥 오빠가 알아서 와. 안녕. 야 근데 쪼코 그 너 남자친구 있냐? 어? 없으면 내가 아주 죽이는 놈을 하나 소개시켜줄까? 저 남자친구 있어요. 아 그래? 어떤 놈인데? 재길이 오빠. 야 내가 무슨 네 남자친구야. 이 오빠는요 맨날 이렇게 내가 좋다고 하면 꼭 튕겨요. 아니 원래 있을 때 귀한지 모르는 거야. 야 근데 너네 어디까지 진도 나갔냐? 키스요. 와. 야 우리가 언제? 했어 내가. 확 그냥
난 전혀 기억이 없거든. 나만 기억하면 되거든. 키스는 상대방이랑 같이 하는 거지 너처럼 혼자 하는 게 키스냐? 이 똘빠가? 나 혼자서도 키스야. 내 맘이다 뭐. 아유. 야, 나 목욕할 거니까 제길이 너 들어와서 등 좀 밀어. 에이씨. 별일 아니야? 의미 두지 마.